오늘은 일요일이네요. 이제 추석이 다 지나갔네요. 오늘 여기 아이들 변함없이 밥을 챙겨주러 나갔거든요. 밤새기는 지금 엄청 주뜨 많아. 치즈하고 둘이 먹으라고 막 엄청 주뜨 많아. 지금 신나갖고 뭘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모릅니다, 지금. 밤새기 너무 많이 준것 같아요. 맛있는 거를 너무 많이 줬더 많아. 지금 여기 까미하고 또 지금 가져갈 거 챙기고 하고요. 저 우리 다롱이 용감이는 오면서 또 벌써 다 먹었을 거예요. 거기 벌써 제가 골고루 이래 주면서 먹는 거, 반 정도 먹는 거 보고 일로 넘어오면. 여기 지금 세팅하는, 시간에. 그래서, 다롱이 용감이나 항상 다 먹어가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날이 완연히 가을이에요. 정말 그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지금 다 먹고 어디로 갔네요. 사롱아, 다 먹었어? 엄마는? 엄마는? 어휴, 다 먹고, 많이 먹어가고. 다롱이 지금 눈이 풀렸어요. 다롱이 밥 많이 먹고 나면 저래 노곤하게 저렇게 있어요. 아이들이. 다롱이가 아까 저 위에 나무에서 제가 오나오나 세상에 저 높은 나무 있죠. 저 위에. 보이시죠, 지금? 그 꼭대기 위에서 내려왔어요. 아이들이 나무를 다람쥐 같이 너무 잘 타요. 많이 먹었어. 어? 다롱아, 용감이는 어디 갔니? 많이 먹고, 어? 제가 항상 먹고 남길 정도로 아이들 넉넉히 주거든요. 그리고 이 생선이랑 이게 조금 그래도 고단백이라 항상 이래 제가 이래 적당하게 줍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아이들이 비만이 돼도 여기서 몸이 가볍지 않아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아이들 몸 상태를 봐가면서 조금 살이 찐다 싶으면 조금 조절을 해서 줄이고요. 그래야 가볍게 여기서 누가 공격을 해도 사람이나 해코지를 해도 몸이 가벼워야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 맛있다고 무작정 제가 이래 주지를 않아요. 몸이 무거워지면 여기 아이들 여기서 지내기가 더 불편해요. 어쨌건 사람도 조금 부족하듯이 먹어야 건강하고 오래 살듯이 똑같아요. 하늘아, 하늘이가 은근히 기다리면서도 자꾸 저를 애매하고 요즘은 그래. 하늘아, 밥 먹자. 우리 하늘이 밥 먹자. 하늘아, 그때 아줌마가 모르고 그 밟은 거야. 이리 와. 하늘아, 여기 와. 저 봐요. 또 기다리고는 또 저렇게. 하늘, 어서 와. 어이, 우리 하늘이 착하다. 자, 하늘이 맛있는 거 줄게. 옳지, 오늘 웬일이니. 자, 하나, 하늘. 자, 이것도 하늘이 거. 하늘, 아니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아유, 오늘로 그래도 요즘은 옆에 와서 부비부비 안 해요. 혼나고 버텨놓. 자, 그래. 까미도 먹자. 까미야, 모기가 니한테 막 온통 따라다닌다. 그래서 까미는 이닭 삶은 국물을 항상 먹여야 돼요. 구내염 호피스가 있는 애들은 국물을 많이 먹거든요. 봐요. 국물 먼저 먹잖아요. 쪽쪽쪽쪽 하면. 아이들이
오랫동안 먹였기 때문에 항상 가미 같은 경우는 국물을 너무 좋아해요. 봐봐요. 쪽쪽 소리. 저 국물 한 방울도 없이 다 먹거든요. 어서 먹고 있어. 나중에 아줌마 또 캔 챙겨줄게. 오늘 또 다 먹고 나면. 아, 무슨 일로. 아, 조금 풀렸어요. 하늘아, 아줌마가 너 일부러 그린 게 아니고 너가 옆에 온 거 몰라갖고 아줌마가 더 놀래겠어. 다쳤는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유, 그러고부터 옆에 부비부비를 안 해요, 아이가. 사람도 놀란 기억이 있으면 그렇듯이 똑같은 것 같아요. 먹고 있어. 어? 하늘이. 다 먹어, 너 다 먹어. 알았지? 아유, 어쩐 일로. 오늘 아침은 좀 배가 고팠나 봐요. 정신없이 먹어요, 하늘이가. 조금 풀렸니? 하늘아, 맛있는 거 옆에. 하늘이는 그런데 꼭 맛있는 고기를 주면 사료 먼저 먹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사료를 줘야 돼요, 하늘이는. 어서 옆에 맛있는 고기 먹어. 그래, 오면 옆에 부비부비하고 좋다는 애가. 사람도 그렇듯이 그때 조금 하늘이가 엄청 나름대로 이래 놀랬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예전처럼 막 이렇게 부비부비 하지를 않거든요. 오늘은 일요일이라 다들 추석 연휴 지난 날이라 이래 이제 느긋하게 이래 다들 다시 이제 각자 생활로 이제 또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오늘 지나면 저도 또 내일은 제 일자리로 아침에 여기 아이들 일찍 챙겨주고 갑니다. 언제 어느새 그래도 추석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추석이 다 지나가 버리고 날이 이제 완연한 가을날이에요. 정말 그 찜통 같은 무더위가 올해는 아마 최악의 이래 무더위였을 거예요. 어째 오늘 지금 치즈가 뭐 아직 오질 않아요. 삼세가 치즈는 항상 아유 우리 삼색이는 지금 신났어요. 맛있는 거 맛있는 제가 고기 막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뜯고 물고 뜯고 난리예요. 치즈 어디 갔니? 어? 그래도 아이들이 저렇게 맛있게 먹고 건강한 모습을 보면 제가 영 마음이 한결 이래 가볍거든요. 오히려 저는 닭하고 생선에도 생선을 많이 먹어주면 좋았는데 특히 고등어 이런 거 삼치 이런 등푸른 생선. 근데 낭이들은 적당량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절을 합니다. 사료와 생선 닭가슴살을 병합을 해가 조금 조금씩 골고루 영양이 이래 가도록 이래 조절을 해가지고거든요. 여기 아이들이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 잘 먹어야 돼요. 정말 잘 먹어야 여기 겨울 되면 올여름 엄청나게 폭염이었거든요. 그럼 올겨울은 엄청나게 추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 여기 겨울 되면 엄청 추워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유 뭐 맛있는 거 다 먹고. 요즘 아이들이 원체 닭도 꼭 삶아내 봐요. 닭도 이만큼 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예. 어머, 요즘은 국물하고 쏙 다 먹고 이래 난 가요. 먹을 만큼만 먹고, 여기 아이들은 요즘은 많이 이래. 먹는 거를 많이 이래 하네요. 이봐요. 전부 다 쌀이죠.
그런데도 산만 갔어요. 아이들이 제가 아침 저녁으로 챙겨주니까 먹을 만큼 먹고 더 이상 이래 막 억지로 한꺼번에 많이 먹어 놓으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게 아마 제가 매일 와서 이래 챙겨주기 때문에 적당량을 먹고 남구는 버릇을 이래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 자기 거 외에는 식탐을 많이 부리지 않아요. 의외로 저기 같이 병합 같이 모여서 줄 때보다 이렇게 주니까 아이들이 서로 더 편안하게 이래 여유를 가지고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여기 한꺼번에 이래 같이 주니까 막 제가 더 정신없이 막 이래 아이들 이래 챙겨줬거든요. 제가 조금 여기저기 다니는 게 조금 힘들어도 아이들한테는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이도 요즘은 우유의 자리에서 편하게 먹고요. 편하게 먹을 만큼만 먹고 또 그거 하거든요. 오늘도 다들 삼색이 지금 치즈가 와서 같이 갈라 먹는데 혼자서 다 먹으면 너무 많아서 안 되거든요. 삼색이도 정말 여기 와서 처음 제가 만나고 여기 왔을 때 아이가 못 먹어 눈이 자팔떼기였어요. 막 몸은 저거 반밖에 안 됐거든요. 아이가 너무 못 먹어갖고 정말 이래 그거 한 상태에서 여기 와가 정착을 했는데 요즘은 살도 엄청 찢고 눈도 막 더 강체가 나고 아이가 여기 와서 또 막 요왕짓을 앙크라 되나 요왕짓을 하니까 엄청 이래 그래도 행복해 보여요. 원래 용감이 엄마하고 같이 용감이 엄마가 먼저 케어를 했는데 용감이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삼색이가 여기 정착했거든요. 안 그럼 용감이 엄마가 이 부근에 항상 새끼들 데리고 저쪽에 용감이 지금 있는 자리와 여기 항상 여기 부근에 머물렀거든요. 그 뒤에 삼색이가 그래도 나타나가 엄청 작고 먹는 것도 아이가 막 그거 하고 있는데 잘 먹어요. 잘 먹고 살도 찌고 눈도 부리부리해지고 눈이 너무 못 먹어서 눈이 사팔떼기 눈 같이 그렇더라고요. 그래 어쨌건 사람이나 고양이들이고 동물들도 이렇게 잘 먹고 이래 마음적으로 이래 편안하고 이래 행복하며 저렇게 살도 찌고 털도 이래 좋아지고 다들 이래 편안하게 이래 생활하는 것 같아요. 까미도 그렇고요. 까미는 말할 나이도 없고요. 어쨌든 오늘도 다들 치즈가 오니 치즈야 치즈가 왔네요. 치즈가 아이고 삼색이가 써 막 혼자서 하얀 거 막 써봐요. 맞지 혼자 다 먹고 그랬어요. 치즈 왔다고 아이고 봐요 막 수발이 뜬실해요. 아유 삼색이는 치즈야 치즈가 어디 아이고 그래도 치즈 오니까 치즈야 어서 와서 이거 먹어 빨리 와 꼼 쳐다보지 말고 어서 와 빨리 와서 먹어. 오늘도 다들 일요일이자 연호일의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 다들 이래 가족들과 이래 오늘도 이래 설거 시간들 이래 가주시고요. 다들 편안하게 이래 하루 마지막 연호를 다들 행복하게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치즈 이리 와. 치즈 캔 따줄게. 저거 먹고 저기 많다. 오늘 많이 나놨더만 삼색이 실컷 먹어도 많다. 어쨌건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응원 댓글 다들 이래 달아서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들.